네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계도 담배 가운파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등산복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추운 날 영하 3도 그리고 아침에는 영하 10도 이런 영하의 날씨 속에서 어떤 복장을 어떻게 하고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. I love when I'm 사실 동네산은 그냥 아무 옷이나 따뜻하게 입고 올라가면 된다, 이게 사실 맞지만 우리가 뭐 계속 동네산만 갈 건 아니잖아요. 뭐 관악산, 북한산, 슬슬 그러면 복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겨울 산행에서 피해야 될 복장은요, 면티, 면 종류 안 됩니다. 그리고 오리털 잠바는 산 꼭대기 뭐 능선이나 정상에 올라가서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수단으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미리 처음부터 입고 산을 올라가진 않습니다. 일단 제 복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의는 보통 소위 란닝구라고 하죠. 란닝구. 면 재질이 아닌 그 화학섬유 부들부들한 유니땡땡사에서 한창 사람들이 많이 구매했던 그 제품을 안에 이렇게 딱 입었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는 미드레이어로 이렇게 랩사에서 나온 폴리에스터로 만든 나일론 이런 재질이죠. 이건 이렇게 모자가 달려서 귀가 시렵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이렇게 복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이건 자크가 이렇게 쭉쭉 되어 있어서 옷을 갈아입고도 편하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너무나 덥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살짝 내려가지고 말려줄 때 또 편하게 자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화학솜 충전재로 만든 잠바인데요. 프로스펙스의 블랙프라이데이인가? 그때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. 겨울에 조깅하거나 야외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등산복으로 사용해도 꽤 좋습니다. 바람이 불거나 추울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. 자크가 이쪽에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. 마치 옷을 확장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첫 번째 품이 커지는 거고요.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자크에다 이걸 딱 지퍼를 채우면 요렇게 해서 좀 타이트하게 또 입을 수도 있는. 요즘에 계속 동네산은 요 친구를 활용을 해서 올라갔다 옵니다. 저 같은 경우 이렇게 3겹이죠. 동네산 정도면 3겹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 요거 괜찮은 지금 조합이다. 그리고 오히려 여기 지금 입었던 유니땡땡사의 요 난닝구, 이 난닝구가 제가 최근에 산 몽벨에서 이 목까지 오는 기모가 살짝 들어가 있는 이 스판 계열의 스포츠웨어 보다도 얘가 지금 훨씬 더 땀도 잘 말려주고 보온 기능도 어느 정도 있고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 느낌상 동네산은 사실 요게 좀 더 좋지 않나. 추울 때는 좀 고려를 또 해봐야겠지만. 그리고 은근히 브린제라고 그 이너웨어가 있습니다. 그 망사로 되어 있는 란닝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입고 이제 베이스 레이어 입고 미들 레이어 입고 이제 마지막 외투를 입는데 그게 그렇게 땀을 잘 흡수하고 잘 말려주고 너무나 쾌적하게 좋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았는데 속옷 계열이죠? 치고는 좀 많이 비쌉니다. 막 5만원, 6만원 최근에 그거 비슷한 친구들이 나온 것도 막 49,000원 너무 비싸서 저는 좀 살 엄두는 안 나는데 이 요 친구가 그런 살짝 이런 망사의 느낌이거든요? 여름에 입는 란닝구인데 약간 그 친구는 망사, 이 여름에 입는 란닝구? 약간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? 그 친구가 예를 들어 한 100점이라면 이 친구가 못해도 한 90점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것만 고집하지 않고 요 여름에 입는 요 여름용 화학섬유 기능성 란닝구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요렇게 입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동네산 복장 영하의 날씨에서 어떻게 입는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튜브 계도담배 가운파도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빰빰빰빰빰빰빰빰.